달며시한 네,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달 정도 5분으로 끊어서 홍유 씨가 살고 있는 부산의 경제 이슈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룰은 이렇습니다. 부산 경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다가 5분 되면 딱 끊는 겁니다. 홍 씨, 안녕하세요. 네, 홍윤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부산하면 조선업 빼먹을 수 없죠. 최근 LNG선 특수가 기대되며 부산에 관련 기자재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 등이 LNG선을 대량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연료에 석유같이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와 상반기 같은 이유로 발주된 LNG선은 우리 조선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수주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입증한 만큼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의 특수도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사는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기자재 쪽에서 이번 LNG선 특수 수혜 기업으로 5개사를 꼽았는데 이 중 4개사가 부산 소재 상장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LNG선 수주 활기 좋은데 대형 조선사 외 중형 조선사는 여전히 경기가 어려운 것 같죠? 네, 지난해부터 사실 조선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게 좀처럼 중소형 조선사로는 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왔던 지난해 오히려 불황기였던 2017년보다 수주 실적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통틀어서 수주 건수가 있는 중형 조선소도 전국에서 몇 곳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에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곳만 봐도 10개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많겠죠? 재무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한진중공업 지난 1월 수빅조선소 문제 터지면서 자본 잠식돼서 최대주주 바뀌었죠. STX조선해양도 재무 상태가 지난해보다는 낫다고도 하고 뭐 올해 첫 수주에도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구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다음 질문. 부산 소재 중형 조선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이 금융지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금융지원 중에서 선수금 환급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사에서 수주를 해도 당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착수금조로 선수금이라는 것을 배 만드는 자금을 일정 부분 그 납품 받는 곳에서 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천지지변이 됐든 어찌됐든 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필요한 게 선수금 환급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행 못했을 때 돈을 돌려주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중소형 조선사가 신용도 낮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받기가. 네. 이게 보장액이 크면 수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도 보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검증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에 일을 맡기는 게 더 쉬울 텐데 네. 이게 안 되니 요새 좀 머뭇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외에도 뭐 수주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업 전환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LNG선을 만든다거나 스마트 선박을 만든다거나 네. 뭐 그런 새로운 조선 시장의 경향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돈으로 네. 여유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조선 경기가 좀 풀려서 부산 경제, 저는 대구 부산사는 아니지만은 부산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부산에 최근 창업을 위한 공간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4월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가 지역에선 최초로 부산에 진출하며 서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월 말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본사의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창공이라는 창업공간이 들어섰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부산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내 관광스타트업을 위한 창업공간이 마련되고 부산은행도 창업공간을 조성하게 되고 뭐 부산에서 두 번째로 들어서는 위워크도 하반기 중에 그 BIFC 그러니까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에 그 또 문을 열고 BIFC 내 네.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하반기 중 창업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창업공간이 들어서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뭐 공통적으로는 우선 초기 스타트업들이 기술 판로 개척 등에도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진짜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이게 절감이 됩니다. 또 기업은행과 그 한국거래소, 부산은행 같이 금융권에서 지원해주는 스타트업인
뭐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좀더 신뢰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5분입니다. 자, 오늘의 5분 부산 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5분을 넘을 줄 알았지. 내가 5분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잠시만요. 영상을 끊고.